안녕하세요. 실제 사용자분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상품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리덕남입니다. 장단점 중심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푸사라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이더커머스 푸사라입니다. 저렴이 푸사라로 기본에 충실한 제품이고 아동성 인공용 제품이며 말랑해서 착용감 편안합니다. 4위는 프로월드컵 아동용 푸사라입니다. 아동용 푸사라로 찍찍이로 신고 벗기 편하게 되어 있고 디자인 귀여우며 저학년용으로 좋습니다. 3위는 아디다스 인조잔디 푸사라입니다. 입문용으로 좋은 푸사라로 아디다스로 내구성 우수하고 착화감 좋은 편이며 디자인 깔끔합니다. 2위는 미즈노 알파 엘리트 AS입니다. 완성도 높은 푸사라로 접지력 좋아서 턴하기 쉽고 디자인 고급스러우며 내구성 우수하여 오래 사용 가능합니다. 1위는 나이키 TF 프리미어 3입니다. 가장 리뷰 좋은 푸사라로 푸사라 기본에 충실한 제품이고 나이키로 내구성 우수하며 검정 계열로 때타도 티 안 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